옛날 평화로 왔던 바닷마을이 불쩍이 나타났어요. 하늘에서 외상자가 떨어진 것이에요. 바다에 평화롭게 살던 거북이부터 일가살이 이파리까지 도대체 이 상자가 무엇인지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가가기로 했죠. 여러분과 함께 상자를 얻어 바다 친구들과 열어보기로 해요. 이 상자가 보물이라면 여러분은 우리 바다 친구들도 찾는 게임 믹스입니다. 게임의 목적은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타일을 획득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타일을 못 넣도록 도와서 자신이 마지막에 타일을 놓을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합니다. 먼저 각 게임자별로 시작할 타일을 가져옵니다. 여기서는 3인 기준에게 6장씩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에 타일을 두고 자기가 가져온 타일을 보여준 상태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가로 혹은 세로로 자신의 타일을 기존 타일의 옆에 붙여서 놓게 됩니다. 단, 타일을 놓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가로 혹은 세로로 놓여진 색깔과 모양이 달라지만 타일을 놓을 수 있습니다. 비교할 때 가로 혹은 세로를 따로 비교합니다. 즉, 세로에 해파리가 있더라도 가로에 해파리가 없으면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색깔도 마찬가지고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신의 차례가 되면 가지고 있는 타일 중 하나를 선택해 원하는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가로를 먼저 보면 소라, 불가사리, 물고기, 해파리가 놓여져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타일 중에 놓여지지 않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타일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 세로를 봅니다. 세로를 보면 제가 갖고 있는 타일 중 해파리를 놓을 수 있군요. 그러나 색깔도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따져봐야 합니다. 해파리가 주황색, 녹색, 블랙이군요. 세로를 보면 색깔이 놓여져 있지 않군요. 그럼 두 개 다 놓을 수 있습니다. 타일을 넣은 후 그리고 타일 하나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차례가 넘어갑니다. 더 이상 가로도 세로도 넣을 수 없게 되면 그 사람은 패스 하면서 빠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패스를 하게 되면 그 라운드는 끝나고 맨 마지막으로 둔 사람이 모든 타일을 가져갑니다. 아이들의 집중력과 관찰력을 그리고 사고력을 향상시켜주는 믹스. 우리 바다 친구들과 함께 보물 상자를 찾아서는 보물 가족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보물들을 찾아보세요.